내가 이 기회를 거뒀을 때 우리는 신이 나에게 이 기회를 거뒀다고 생각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신이 본인들 일일이 다 이렇게 견줄 만큼 한가하진 않아요. 네, 작두신당의 장정은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기회를 거둘 때 첫째 본인들이 제일 먼저 아실 텐데요. 신이 인간에게 거둘 때는 제일 먼저 걷는 게 본인 주위의 사람부터 끊어낼 텐데요. 어느 날 나에게 아, 이 옷이 털려서 저거 하지마 늦게 다니지마 말투 이쁘게 해서 밥 이쁘게 먹어 이렇게 하던 사람들 나한테 그래도 뭔가 좋은 말을 하고 충고를 해주듯 요 사람들이 서서히 걷어질 텐데요. 뭔가가 친구가 있어도 나에게 이렇게 말문을 닫을 때 있기는 있는데 사람이 있어도 말문을 닫을 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보고 2주일에 한번 보던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 보고 두 달에 한번 보고 이러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할 때 이럴 때 사람부터 먼저 정리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주위에 있었던 좋은 기운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좋은 기운에 있어서 나를 북돋아 주셨던 이 사람들이 서서히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그래도 누군가 코디를 해줬던 코디네이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뭐 금전을 관리해줬던 옷을 관리해줬던 나의 식사를 관리해줬던 이 사람들이 말투를 관리해줬던 이 사람들이 서서히 나에게 말을 닫고 나와의 만남을 중지하고 나에게 멀어져 버렸거든요. 이걸 첫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에게 하는 거는 금전이에요. 금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쁠 때 우리가 오 1등 했네 이러면서 선물 사줄 때도 있고 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럴 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떤 승승장구 기회를 줄 때 사람다운 노릇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금전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서서히 금전을 걷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한 달에 벌게 했다가 또 뭐 1,500 벌게 했다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서서히 수입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금전에. 그래서 금전으로 해서 내가 좀 고통을 받게 자꾸 만드는 경우를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내가 지금 이제 딱 2단계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뭔가가 금전을 빌리는 것도 뭔가가 순조로워졌는데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금전이 정기적으로 쭉 오던 금전들이 자꾸 이거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금전으로 뭔가가 이게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고 신용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금전적으로 2단계로 지금 본인에게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본인들이 이미 이건 옐로우 카드가 들어오셨다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도 아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이러시고 본인이 우아를 떠시면은 아주 심각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게 맨 마지막 본인의 건강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건강이 올 때는 전에는 그냥 그래도 조금 안 좋아도 내가 약을 먹으면 북돋아지고 내가 좀 일신이 좀 안 좋아도 조금 쉬어지면 추스려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건강으로 딱 일단 이제 마지막에 진짜 붉은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건강으로 딱 해버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시간을 뛰어도 그때는 건강이 체력이 닿아서 어디 가서 그냥 뭔가를 해도 할 수 있었는데 이 건강상으로 본인을 만약에 하루 눕히고 아니면 3일을 눕히고 보름을 눕히고 이럴 때는 이제 나보고 지금 뭔가를 전부 다 하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뭔가가 그런데도 본인이 어떤 거를 욕심을 내고 잡고 있다라는 거는 본인에게 이미 마지막 여기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없다 이래 보셔야 돼요. 건강을 잃는다는 거는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는다는 거는 모두 다 잃는 거와 똑같다라고. 그래서 이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냥 건강도 아 요 정도 침 맞고 나을 수 있어. 약 먹고 내가 좀 나을 수 있어.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내가 조금 북돋을 수 있어. 요 단계가 오면 건강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내가 누구 말처럼 풍이 와서 좀 안 좋다더라.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우리가 위가 안 좋다더라. 간이 안 좋다더라. 오장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떤 뭐 수술을 시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태까지 간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지금 나한테 굉장한 이 족쇄를 채운 거거든요. 전에는 내가 여기에서 어디든 여행을 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건강의 어떤 적신호를 지금 켰기 때문에 내가 가는 행보도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을 몇 시간마다 챙겨 먹어야 된다더라, 아니면 뭐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된다더라, 이러면서 이거 보이지 않는 족쇄를 딱 채워놓은 거거든요. 채워놨다라는 거는 뭐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거든요. 하지 마. 전에는 네가 건강해서 500만 원이라도 밑바닥 인생이라도 벌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일신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때릴 때는 이미 모든 기회를 내가 거뒀다. 여기에서 하나 더. 내가 이 기회를 거뒀을 때 우리는 신이 나에게 이 기회를 거뒀다고 생각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신이 본인들 일일이 다 이렇게 견줄 만큼 한가하진 않아요. 누가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가는 본인의 영혼입니다. 본인의 영혼. 이거는 본인의 수호령이라 보셔도 되고요. 본인의 보호신이라 보셔도 되고요. 본인의 조상신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영혼이 본인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 한계점에 오셔서 본인한테 예시를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주고 금전으로 주고 일신으로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표면적으로 신이었다 표현을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본인의 영혼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